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그리어 앰프스 이펙터 특집으로 해서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좋아요. 소리가. 그리고 점점 이 그리어 앰프스가 어떤 브랜드인지를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친구는 슈퍼코브라 오버드라이브. 이 작명은 가능하면 다른 분께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전에 그 이런 뭐죠? 동네에서 이 장명은 다른 분에게 그 뭐라 그러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장명소? 아니야 장명소 말고 이 뭐 집에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파이프도 팔고 벤치도 팔고 철물점 맞아 철물점에서 코브라를 팔더라고. 코브라. 저는 처음에 이 코브라가 뭔가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심지어는 죄송한데 코브라가 뭔가요? 그 보면 우리 세면대라든지 아니면 그 싱크대에 이 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뽑으면 뱀처럼 이렇게 호스가 쭉 뽑혀져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코브라라 그러더라고. 생긴 게 코브라 같이 생겼다고.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슈퍼코브라를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코브라 오버드라이브는 다용도의 터치감지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앰프의 브레이크업 사운드와 감도를 제공하며 3-way 토글 스위치를 사용해서 클리핑 스타일과 질감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페달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다뤄봤던 이 그리어 앰프스의 이펙터 중에 가장 기능이 많은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펜 모드에서는 더 육중한 사운드를 제공하고요. LED 모드에서는 마샬 앰프 사운드와 같이 더 단단한 클리핑 사운드. 클립 스위치가 중앙에 위치하면 오피앰프의 자연스러운 드라이브가 연출이 된다.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이펙터다라고 하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디 노브가 있는데요. 슈퍼코브라의 고유한 컨트롤로서 낮게 설정하면 사운드가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요. 반대로 높게 설정할 경우 게인과 로우엔드의 존재감이 증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앰프의 프레젠스, 노브와 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네요. 가운데 클립 토글이 있는데요. 3단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 모드에서는 육중한 사운드, LED 모드에서는 마샬 앰프 사운드 같이 단단한 클리핑 사운드, 중앙에 위치하면 OP앰프의 자연스러운 사운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라고 하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패스로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텁고 네. 그 말 그대로 팻이라는 이름처럼 뚱뚱해요. 네. 근데 지금 그 우리 갑자기 그리어 앰프스 그리어 앰프스에서 지금 나온 톤 중에 제일 따뜻한 톤이 나왔어요. 지금 제일 부드러운 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세팅에서 LED 모드로 토글을 제일 아래로 내려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확실히 더 단단하고 클리핑 램프 클리핑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 정도 차이가 있다면 정말 유용하게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를 찾아서 곡마다가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이게 같다는 지금 생각이 방금 듭니다. LED 네, 모드였죠? 맞습니다. LED 모드가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좀 제일 좋은 느낌이 있네요. 네. 지금 이때까지 그 그리어 앰프 사운드 중에서 제일 뭔가 EQ대가 플랫하게 드라이브된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부스팅됐던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중간 사운드 한번 네, 들어볼게요. 가운데다 들어 해볼게요. 토그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제 생각이 잘 이게 정확할지 네네. 모르겠지만 지금 이 드라이버 패드 같은 LED 쪽은 그냥 우리가 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냥 오버드라이브 지향적인 네. 거라면 지금 중간 사운드나 지금 첫 번째 사운드 같은 경우는 약간 덤블의 이제 뭐그 이제 그러니까 펫이 뭔가 덤블의 재즈 같은 느낌이고 네. 여기 지금 중앙, 중간이 네. 덤블의 락 이제 노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드는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오버드라이브 같은 느낌을 네. 받고 있는데 뭐 되게 뭐 들으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쳐보는 감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쳐보는 감은 그렇고 굉장히 소리가 일단 이 친구는 되게 시원하면서 따뜻하네요. 시원하면서 따뜻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다뤄봤던 그루의 앰프스들이랑 어떤 면에서 이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은 뭐냐면 중저음역대. 저음역 펌에서 중저음역대가 좀더 두텁고 힘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패스로 다시 올리고요. 게인을 한번 많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게인으로 한번 또 짜글이 네. 한번 훑어보죠. 근데 이게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기분 그죠? 좋게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이거 덤블류 같아요. 이거 이 덤블의 특유의 그 끝이 말리는 소리 네. 있잖아요. 끝이 말려서 뭉개지는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끝내준다 이거. LED 모드로.
이게 프로크랭크업 되니까 이것도 결국엔 덤블의 느낌이 나네요. 네. 다음은 가운데. 네. 멋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타를 바꾸고 이 바디 노브를 한번 많이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세팅에서 토글은 가운데 두고요. 바디를 많이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 기타 되게 소리 좋네요. 오, 약간 지금 네. 풀겐에서 지금 이제 하울링 뜨기 시작했어. 오,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것 같은데 네. 할로우 바드에서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쳐볼게요. 바디가 올라가니까 짱짱이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전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테스트를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운드도 좀 연상이 되면서 굉장히 힘이 굳건한 사운드 무섭네요.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멋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다 라고 이 할아버지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이 그리어 앰프스의 수장에게 잘 인도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가집니다. 은총 씨 먼저 수파 코브라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네, 한줄평을 드리겠습니다. 마샬 디티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마샬 뭐? 디티치 그 검은 수염이죠? 네네. 그 원피스 모르시는 분들도 뭐 검은 수염 뭐 어둠어둠 열매 뭐 들어보셨을 건데 그 검은 수염이 해적 그 자신의 해적기 보면은 해골이 세 개예요. 근데 이제 지금 검은 수염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이 많은데 네. 그 친구가 사람은 한 명인데 아마 원래는 세 쌍둥이였는데 뭔가 어떤 그 시술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됐을 네네. 거라는 게 지금 제일 가장 강력한 뇌피셜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유일하게 악마 열매를 능력을 원래 악마 열매 하나밖에 못 먹는데 네. 세 개를 갖고 있는 거구나. 네, 지금 네. 능력을 아마 지금 세 개까지 가지고 있나? 어쨌든 지금 어둠이랑 흔들흔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네.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처럼 강력한 거죠. 지금 이 안에 이 세 개가 탑재된 이게 사실 되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네. 그 느낌 차이가 되게 미묘한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저도 지금 플레이하면서 느꼈죠. 이 칠 때 이 결이 이 플레이하는 연주자에게 오는 이 결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네. 진짜 꼭 이거 같은 경우 뭐 다른 것도 이제 뭐 그리앰프 이제 페달들을 여러분들 매장 오셔서 쳐보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꼭 한번 쳐보시기를 진짜 강력하게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게인 종합 세트라고 드리고 싶어요. 뭐 육중한 사운드도 연출이 되고 마샬 앰프처럼 단단한 클리핑 사운드 그리고 자연스러운 오피앰프 드라이브 사운드 를 다 가지고 있고 이 토글 스위치의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3단 토글이면 두 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가 이상하면은 차라리 빼지 왜 달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다양성 때문에 페달의 개성이 되려 없어진다라는 평가들을 받는 페달도 많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압도적인 세 가지 앰프 게인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타 싱글형이든 험버커든 어떤 훌륭합니다. 기타에도 강력한 앰프 게인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8 9.6 네, 가장 높은 점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그리어 앰프스에서 가장 유명한 페달이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네. 페달인데 그게 왜 가장 많이 팔렸는지는 잘 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되려 점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원체 잘 만드는 브랜드지만 이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오버드라이브를 기반으로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드라이브 페달들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제는 프리 앰프랑 이 컴프 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어 앰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